어, 저기요, 잠시만요. 저요? 네, 혹시 인터뷰 좀 가능하실까요? 어,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밴쿠버 웨스트에 사는 사브리나 송입니다. 이니셜 SS. 이 동네의 장점이 뭔가요? 저는 여기로 이사 오고 나서 정말 삶의 질이 한 10배 이상은 상승한 것 같아요. 오크리치 몰도 지금 공사 중에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완공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퀸 엘리자베스 파크가 바로 집 앞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테니스도 치고 골프도 치고 저 또 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 공원에서 책도 보고요. 또 친구랑 브런치도 먹고 이 모든 스케줄을 소화를 하려면 또 하루가 모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또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저도 브런치 약속도 가야 돼갖고 또 운동 마저 하러 또 가볼게요.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티븐 그룹의 리얼터 캐서린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요, 애슐리, 저희 팀의 애슐리 리얼터님 말고 오크리치에 지어질 예정인 콘크리트 저층 콘도 애슐리 분양사무소에 나와 있습니다. 밴쿠버 웨스트 쪽에 분양 관심 많으신 분들이 오래전부터 문의를 많이 주셨던 바로 그 프로젝트인데요. 기대에 부응할 만한 프로젝트인지 제가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고고고! 네, 저는 지금 애슐리 부지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정확한 주소는 5080 애쉬 스트리트이고요. 애슐리 위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요, 밴쿠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든인 밴드센 가든이 앞마당이고요. 무려 퀸 엘리자베스 파크가 바로 이 애슐리의 뒷뜰입니다. 게다가 곧 제2의 다운타운이 될 예정이라는 오크리치 센터가 도보 8분 거리에 있고요. 밴쿠버 다운타운까지는 차로 10분, 그리고 밴쿠버 국제공항까지는 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크라프튼하우스 스쿨, 서 윈스턴 처치 세컨더리 스쿨 등 명문 학교들이 10km 이내에 있기도 합니다. 이 애슐리의 건설사는 30년 전통의 바로 피터슨인데요. 여러분이 피터슨의 이름만 들으셨을 때는 못 들어본 건설사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건설사에서 지금까지 지은 건물들의 이름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밴쿠버 다운타운 콜하버에 있는 퍼시픽 림, 샹그릴라, 그리고 게스트타운의 아이코닉한 건물인 우드 월즈를 지은 곳이 바로 이 피터슨이거든요. 애슐리는 총 3동으로 구성이 될 예정인데요. 이번에 분양을 시작한 건물은 이 중간에 있는 버클리라는 건물입니다. 애슐리는 두 가지 컬러 스킴이 있는데요. 밝고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줄 수 있는 모닝 컬러와 좀 더 차분하고 세련미를 가미한 이브닝 컬러,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애슐리 프리즈네이션 센터에 준비되어 있는 쇼룸은요, 투베드, 투베스, 플러스 플렉스 유닛입니다. 대략 930스퀘어핏 정도 되는 크기고요. 저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셔서 보시죠. 실제로는 벽과 문이 있지만요, 벽은 만들어 놓지 않았고요. 보시면 풀사이즈의 월풀 세탁기와 건조기가 스택트로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엔트리 클로젯이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베드룸 보시면 이 메디슨 캐비넷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수납이 남는 공간 없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샤워 니쉬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좀 보시면 우선 첫 번째 베드룸인데요. 플러 플랜에 따라서 침대 양쪽으로 클로젯이 짜여 있는 플러 플랜도 있고요. 일반적인 클로젯이 있는 플러 플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들어와 보시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콘도 타운하우스 통틀어서 최초로 보여드리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파필러입니다. 여기서 물이 나와서 물을 바로 채우시고 요리를 하시면 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럭셔리 하우스에나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시면 다 자연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인테그레이딩 후드 디자인도 굉장히 세련되게 상부장을 없애고 대리석 마감이 보일 수 있도록 설계를 해두었고요. 이 후드 팬을 제외한 어플라이언스들은 전부 다 밀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베드에는 4부, 다른 큰 유닛들에는 5구의 가스레인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컨벡션 오븐이 들어가 있고요. 또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빌트인 커피 머신이 있습니다. 와우. 그리고 원베리 이상의 유닛들은요, 이렇게 와인 셀러도 들어가고요. 수납도 굉장히 남는 공간 없이 이렇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썬더저리 디시워셔예요. 숟가락, 젓가락, 포크 등은 맥 밑칸에 넣어서 세척을 하게 되는 하이엔드 디시워셔고요. 여러분 놀라실 만한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팬트리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열실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덜 들이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가능하세요. 그리고 좀 오시면 아일랜드에 이렇게 4인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브렉퍼스트 바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역시 자연 내리석으로 고급지게 되어 있습니다. 6인 식탁을 놓으실 만한 이런 널찍한 다이닝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맞은편으로는 마스터 베드룸이 있는데요. 침대 헤드나 벽지 같은 경우는 디자인 아이템이라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디자인 아이디어 내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스위트로 연결되는 공간에 센서가 달려있는 액정이 양쪽으로 되어 있고요. 수납장도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바닥 히팅이 되는 욕실인데요. 더블 싱크에 비데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빅토리안 욕실이고요. 그리고 샤워도 들어오시면 고급스러운 마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욕실에서 보셨던 것처럼 역시 샤워 니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얇게 배수구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디자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썼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부분은 발코니인데요. 실제 사이즈가 오버얼 사이즈여서 굉장히 넓은 발코니에서 주변의 그린그린한 환경을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슐리에 있는 유닛들의 플로어 플랜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슐리에는 모든 유닛들의 플렉스가 들어가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먼저 소개해 드릴 플랜은 624스퀘어핏 크기의 원베드 유닛인 A2E 플랜입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현관 바로 옆에 있는 플렉스의 크기가 어마어마한데요. 이 안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들어가고도 거의 욕조 4개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입니다.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어서 다용도실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나는 댐을 오피스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침실 안에 이렇게 오픈 댐 스페이스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창가에 책상을 놓으시고 오피스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투베드, 투베스, 여기에 댄, 그리고 플렉스까지 있는 내부 공간만 크기가 1023스퀘어핏의 유닛인 B2 플랜입니다. 그야말로 공간 플렉스인데요. 현관 바로 오른쪽에 엔트리 클로젯과 세탁기 건조기가 있고요. 코너를 돌면 플렉스 공간,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주방을 지나서 댄이 있는데요. 여기에 창문도 있어서 이 공간은 3rd bedroom으로 쓰시기에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맞은편으로는 6인용 식탁을 놓으실 만한 크기의 다이닝 공간과 동서, 남향의 뷰를 모두 즐기실 수 있는 거실이 있고요. 랩어라운드 발코니가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줄 것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페리오는 아래층 유닛에 포함되어 있는 공간이니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플랜은 3베드, 2베드 플러스 플렉스인 C3 플랜인데요. 유닛 내부의 크기는 1087스퀘어핏, 그리고 발코니의 크기는 158스퀘어핏, 그래서 총 1245스퀘어핏의 유닛입니다. 북서향에 위치해 있고요. 이 플랜에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는 곳에 별도의 수납까지 할 수 있도록 공간이 여유있게 짜여져 있다는 것과 또 마스터 베드룸하고 다른 두 베드룸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애슐리 어메니티에는요, 정말 웰빙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설이 있는데요. 바로 내부에 온탕, 냉탕, 스팀룸, 건식 사우나까지 들어있는 스파입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외에도 짐, 그리고 놀이터와 커뮤니티 가든이 있는 루프탑과 모임이나 파티를 하실 수 있는 주방시설이 갖추어진 라운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애슐리의 가격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베드 플러스 플렉스 유닛들은요, 크기가 538에서 635스퀘어핏이고요, 가격은 80만 불대 후반부터 시작합니다.
투베드 플러스 플렉스 유닛들은 807에서 969 스퀘어핏의 크기고요. 시작가가 120만 불 후반대. 그리고 투베드 플러스 10, 여기에 플렉스까지 있는 1023 스퀘어핏 크기의 유닛들은 가격이 160만 불 후반대에서 시작합니다. 3매드 플러스 플렉스 유닛들은요, 시작가는 170만 불 후반대입니다. 이외에 펜트하우스 유닛들은 저희에게 따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0%인 디파짓을 한시적으로 15%만 내시면 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계약 시 만불, 그 후로 7일 안에 이 만불을 제외한 5%,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후에 5%, 계약일로부터 1년 후에 2.5%,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2.5%를 내신 후로부터 1년 후에 2.5%를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애슐리의 관리비는 대략 스퀘어핏당 56센트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예상 완공은 2027년 가을에서 겨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애슐리의 모든 유닛에는 스토리지와 주차장이 하나씩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3베드룸에는 2개의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고요. 펜트하우스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2개의 개별 가라지를 받으시게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밴쿠버 웨스트에 지어질 예정인 콘크리트 저층 콘도 애슐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밴쿠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들과 오크리치 센터에 인접해 있다는 그런 위치적인 장점 이외에도요, 저는 이 애슐리의 주방이 빌트인 커피 머신, 와인 셀러, 게다가 무려 파필러까지, 그야말로 모든 주부님들의 로망을 실현시켜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슐리 분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샷 맞나요?